좋아. 누구야 이? 어, 여보. 오, 뒷모습이 뭔가 약간 오피도 보스의 느낌이 나는데. 이제 뭐 사원 시간이야. 아니 지금 아직 이거 오늘 뭐 제품 들어왔는데 이게 아직 안 끝났어. 지금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나 혼자 어떡해. 에이? 여기 바로 앞이 아니에요? 어린이집이? 어허. 아니 그럼 아니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하던 걸 내 팽개치고 그걸 지금 당장 하러 갈 수는 없잖아. 뭐 미리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. 일이 있으면은 어? 애들 하원하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일해 그러 했잖아. 뭐 상황에 따라 안 되는 날도 있고 되는 날도 있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거 이렇게 어떻게... 비가 많이 오면은 와이프가 힘들겠다는 생각은 안 해? 맨날 뭐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고 자연스럽게 그냥 또 내가 혼자 다 하고. 오빠 아예 나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. 자주 하죠 와이프가. 좀 타협점을 찾거나 협의를 하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자기는 못한다는 식으로 너가 하라는 식으로 오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면 본인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안 할 방법을 궁리한다는 거죠. 아, 진짜 비 많이 오는 날이었구나. 진짜 아이들 학원 이제 아이고. 다시. 어,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비 입으시고. 뭔가 되게 초조해 보이신다. 어쩔 줄 몰라 하시네요. 안절부절 못하시고. 왜 그러실까? 첫째 낳고 회복되지 않는 몸에서 그 둘째를 바로 또 가지게 되다 보니까 거의 그 새로운 바닥인 상태였어요.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. 아이고.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하원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밖에 있는 두 아이를 무사히 집안으로만 데려고 오면 되는데 혼자서 둘을 케어한다는 게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되게 좀 불안하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네, 그렇죠.